박정민의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오픈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가 또 안 돼? 원격 조정 나와. 왜? 다 끝났어. 일단 오늘 할 건 끝나고 이제 사진이 안 나와. 이 작업만 끝나면 싹 나온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사이트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안 되네. 지금 이게. 어떡해. 나중에 진짜 이 스팟 하는 거 좀 부탁하면 안 돼? 지금 너무 늦었지. 하면서도 못 바꿔?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답답한가 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이돌이니까요. 12,000여 명의 태국 팬 앞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던 명실상부 최고의 가수인데 지금 정민은 초조함을 숨기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간 프린트 들어간 옷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민이 한 매장을 방문합니다. 아이돌을 보면 나타나는 반응이죠. 이런 꽃무늬 프린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이게 약간 복고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요새 유행하죠. 공부하러 왔거든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입는 거예요. 이건 완전 복고죠. 패션돌 정민이 또 하나 추천합니다. 복고 느낌이 물씬 나는 꽃무늬 원피스와 스커트로 봄처녀가 되어보라고 말입니다. 밀리터리랑 약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후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지만 또 레이어드가 되어있는 그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이 제품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살 때 저 같은 경우도 편안해 보이는 질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질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스닉한 느낌의 옷이네요. 이게 또 올해 트렌드라고 합니다. 나플라프란 약간 이런 것도 다니고 있어요. 반짝반짝 스팽글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도 되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클럽에서나 뭐 약간 이브닝 파티나 뭐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봐봐, 여기 또 붙어있다 또 붙어있다. 이거 빨래할 때 어떻게 해요? 아직 정민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손빨래를 하면 됩니다. 식은 되는 거죠? 된다고? 예. 빅포켓 롱샷스. 아, 사진 나와요. 사진 나와요. 마침내 문제가 해결됐나 봅니다. 나와요. 다행입니다. 나와. 정민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다행이다. 일단 고비는 오늘 성공적인 오픈이 가능하겠지요? 12시라고 합니다. 일단 오픈 된 거죠? 드디어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했던 사이트 오픈이 임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돌식 기품의 표현입니다. 어때요? 우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뭐야? 드디어 감동적인 첫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죠. 지난 1년 동안의 마음 고생과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 잠깐만, 이거 하려면 일단 좋아하기보다 그거부터 해야지 상품 체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배송팀 좋아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에요. 전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첫 주문에 이어 주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오픈을 위해서 건배! 앞으로를 위해서 건배!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건배! 모르지만 정민은 오늘을 기억하며 이겨내겠지요. 아무래도 혼자 쇼핑을 하니까 외롭네요. 누군가가 정민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패션 감각과 기운이 느껴집니다. 멤버들하고는 다닐 때 영생이 형이랑 좀 많이 다녀요.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영생이 형 조금 매니아틱해요. 서태지 선배님의 느낌을 조금 따라가려고 할까요? 남다른 포스를 풍기며 정민을 급습하러 온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정민은 여전히 트렌드 조사 중입니다. 레깅스. 저는 쫄바지 아니면 내복이라고. 이런 색상의 레깅스에는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뚱뚱해 보일 것 같은 여자들이 이런 거 팔리나? 되게 반짝반짝하고 숙제는 또 이겼어요. 그녀의 포스는 아이돌 CEO 판타스틱 박사장도 움츠러들게 하는군요. 세게 끼면 생각보다 그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궁금한 것이 많고 많은 초보 CEO 정민을 위해 찾아온 송혜명 디자이너. 다음 주 그녀와 정민의 좌충우돌 리얼 스토리, 즉석 동대문 패션스쿨이 펼쳐집니다.